분위기가 왜 이렇게 너무 안 좋지? 이 본인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윗사람과의 부딪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니까 올해 20살이시네요. 오, 풋풋한 나이다. 일단은 개미생 양띠시고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은 뭐 카메라 같은 게 보이긴 하니까 뭐 연예계통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운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근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운기가 왜 이렇게 너무 안 좋지? 좀 망신수도 들어와 있는 형국이고 이 본인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브라운관에 나오시니까 뭐 티는 안 난다 하겠지만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기 전에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깊은 사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나 이제 부모 자리에 원진살이 들어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할 것이고 윗사람과의 부딪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팀 단위 활동은 절대 못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 운기가 안 좋아서 올해는 좀 지나가 봐야 되는 형국이고 올해 조금 망신수가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망신수가 사실상 이제 우리가 보통 인기살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름이 많이 오르내릴 수 있는 구솔로 들어가는 수라서 인기도 높아지는 반면에 망신수도 높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올해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언행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풍파도 조심해야 되는 형국이고 특히나 들어오는 문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 좀 안 좋게 들어오는 문서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위약금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을 운기가 있으니 뭔가 이러한 사건이라든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하반기만 좀 지나가면은 내년에서부터는 그래도 좀 본인의 입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오니 하반기는 굉장히 조심해서 잘 지나야 될 운때라고 생각이 되네요.